서산 대산에는 화물처리량 전국 6위인 대산항과 5개 석유화학 업체가 입주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통량이 많은데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없어 지역사회 불만이 많은데요. 당진 대전고속도로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품질 윤활유 원료 생산 공장이 서산 대산에 새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해외 석유 메이저 기업과 합작한 업체인데 인근의 열악한 교통망이 합작 투자의 걸림돌이 될 뻔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옆에 석유화학 단지들도 전국으로 이것을 수송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인근을 오가는 화물차만 해도 하루 평균 4,200여 대. 통장은 계속 들어서고 있고 내년 말 대산항에서 국제 여객선까지 출항하면 교통량은 폭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물류 시간과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이, 지역사회에서는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서해안 고속도로까지만 연결된 당진 대전 고속도로를 대산까지 24.3km 연장하는 안입니다. 서산시는 한해 4조 원에 가까운 국세를 납부하는 대산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속한 고속도로 연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부에 이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산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해달라는 요구는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이어졌던 수건 사업. 꽉 막힌 물류 동맥을 터줄 수 있는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간절합니다. KBS 뉴스 양민호입니다.